근데 이거 이렇게 찾는다고 해도 쉽게 안 잡힐 것 같은데 이거? 어. 좀 빠져주셔잉? 어. 여기 높다 이거지? 어. 주로 요 주변에서 어. 봐야 나온다 이거 그러니까? 쉽지 않겠는데, 어. 이거 아무, 그냥 아무렇게 막 띵가는 것 밖에 나요, 어. 안 들릴 것 같아, 잘하면요, 예.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도 보니까, 어, 아무렇게 막 띄웠다면 그냥 그나마 우르 따라줬던 거 왜 없어가지고, 어. 정말로, 어, 그렇거든, 어. 어, 찾아, 어. 찰박찰박한 소리가 들린다, 어, 어. 오케이, 어, 알았어, 어. 맞아, 저, 크로커다요, 어. 아하. 어, 뭐여? 이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어, 너 첩대냐? 어.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어. 어, 그러셔? 아무래도 주먹질을 해야 정신 차릴 것 같지, 너? 당신 누구야? 무슨 고난으로 일하는 거야, 지금? 무슨 권한으로? 난 관리자거든, 어. 어, 뭐야, 아, 진짜. 좀 빠져줘, 얘기하고 있는데, 아우, 진짜. 아, 그냥, 어. 당신 누구야? 무슨 권한으로 일하는 거야, 지금? 자, 어쨌든, 나는 감사관이라고, 어. 나, 그래도 절대 못 한다고? 아무래도, 어, 협박을 해야, 어, 될 거 같죠? 예. 추궁을 좀, 어, 하기 전에, 어. 이봐, 얘기한 지 좀, 좀 빠지라고, 어. 어휴, 진짜, 어. 야. 너 이러면은 내 주먹 맛이 얼마나 아픈지 모를 거야, 어? 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봐준대, 어? 기술부에서 의뢰받은 실험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아, 그래?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놈이 지가 날. 열받게 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중 딴짓 걸지 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 그냥 기술부에서 의뢰받은 실험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아 그래? 근데 너 의에서 허가를 받았냐? 어? 아유 모른다고? 어. 위에서 시킨 데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이 안 돼요. 해고야. 해고 당할 거라고. 그래, 해고는 다 하겠지, 어, 해고는 다 할 것 같은데, 어. 해고는 다 할 것 같으니까 알아서 생각하고, 어. 일단 돌아가야겠다, 오. 일단 조금 멀리서, 어. 이렇게 해주고, 어. 뭐, 어찌됐든 간에 뭔가, 어, 이상하게 했었죠? 예. 뭔가 또 일을 꾸미는 걸 확실한 것 같으니까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저에게 시간과 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네? 기술부 직원이 수상한 실험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 뭐 막은 적이 없대요. 예. 자, 도저히 못 갈 수 없는 마당인 만큼 어. 정식 항의하겠대요. 예. 저에게 시간과 예산이 조금만 더. 자, 어쨌든 뭐 좀 건졌어? 예. 뭐라고? 기술부 직원이 비밀 실험을? 야, 이거 완전 특종감이라죠? 어. 지난해 전단에서 증거만 가져오면은 큰 그림 나온다 얘기하지? 어. 어. 자, 알았어. 어쨌든 어. 저에게 시간과 예산이 슈테린에 가서 어. 얘기할 일만 남았구나, 이제, 어. 의회의 허락 없이, 어, 이상한 실험을 벌이고 있었다, 라고, 어. 그 얘기를 이제 똑똑하게 해준다면은, 어, 전기에서 불법 실험도 이제 막아내겠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어. 에어 갈치가 위험한 거야? 자, 어쨌든 보고를 하러 가자, 어, 보고를 하러 가고, 어. 어휴,
그나저나 그 이번에 그 원정대 퀘스트 하면서 있잖아요. 예, 중간중간 시크릿이 발견돼 있을 거라고 나 생각 못했잖아. 아, 그래도 뭐 발견한 것만도 그나마 대단했지. 어서 와. 당신이 도화이트를 조사하고 있다는 건 들었어. 야. 자, 그간의 상황 한번 얘기해봐죠. 예. 결국 선 넘었대요. 예. 재무부도 조사를 돕겠다고 했으니 오염된 바다. 도화의 전당 잠입은 어렵지 않을 거야. 전에도 해봤으니 괜찮겠지? 야. 자, 견장하고 가야겠다. 전당 내부의 액자를 잘 살펴봐. 전장 내부에 석자 잘 보라고. 우선적으로 변장을 해야겠는데요. 진화의 전당까지 갈 수 있을까? 물론 여기 가이 뭐 고담시여가지고 복잡하거든. 고담시다 보다. 자, 진화의 전당이 어디 있을까? 보자고. 제가 놓칠 수도 있어요. 워낙 또 사이즈가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일단 눌러보자. 아, 슈테르 지하에 있구나. 아하. 지하의 위치. 자, 그러면은 그럼 지하로 내려갈 만한 곳이 행정지구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여기 내려갈 길 있어. 여기로 내려가야죠. 오케이, alright then. 행정지구 설치하구나. 자, 랩터야. 오늘도 추락이고 찍으러 가자. 주라기고 찍어서 돈 벌어야지. 네가 이력서로 활약해야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밥값을 해야 하니까.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여기지.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자, 암호. 진화는 우리의 금지다였나? 나 까먹은 것 같아 이거? 암호 찍을까요? 일단 찍자. 진화는 우리의 금지다. 암호 확인. 암호 확인했대요. 보안 코드가 발견됐다. 정식으로 통제 권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어쨌든 변장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준다며. 확인 중. 야,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변장 확실해 주고 들어가면 되나 이제? 일단은 잠입은 완료했죠? 예. 역시나의 고담시 같은 느낌 팍 들어. 이런데 지하에서 보면은 이러한 류 같은 게 늘 항상 있는 법이거든. 고담시에 뭐 하수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면은 킬러크루크 같은 그런 놀라운 악당도 있고 그러잖아. 어서 오십시오. 얍.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이리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마음껏 둘러보세요. 예예, 뭐 마음껏 둘러볼게요. 보자고. 자, 보자고. 내용이 있어. 아하, 이것 봐봐. 로비를 통해서 이제 어찌어찌 넘어가게 했는데. 오염수체 기준 이하라는 것은 어떻게서든 끝나지 않네요. 기준치 이하로 만들려고 하는가 봐. 이게 조작, 그 흔히 얘기하는 확률 조작과 같이 지표로 조작해서라도 어떻게 떠넘어가려고 하나 봐. 오케이, 알았어. 당신은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마음껏 둘러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내용 나와 있으니까 지난해 전달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지요. 야, 근데 이것도 변장하는 것도 일인 것 같아. 지난번에 슈샤이어에서도 진짜 이거 개고생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좀, 그때 진짜 힘들었어. 너 진짜 바스티아드에게 가서, 드와이트에 대한, 이야기 해야겠지, 자, 맞다, M, 맵 눌러가지고, 이렇게, 괜히 또, 제가 멍 때려가가지고, 또, 달릴 뻔했어요, 왜 이렇게 멍을 때리지, 내가, 하시스를 안 마셔도 그러나?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하시스를 안 마셔도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물론 하시스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거 알겠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 하시스가 너무 좋았어. 어쨌든, 자. 뒤틀려 있군. 자, 뒤틀려 있다고 하죠. 예.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죠. 바로 의견 소집한대요. 예. 해결법 한번 찾아보겠다니. 그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거야. 그를 확실히 체포하려면 조금 더 증거가 필요해. 뭐 하식스 세키를 한번 마시라고? 그럼 이거 한 가지 맞지? 제가 세키를 마시다가요. 예전에 그 하식스를 처음 등장했을 때 있잖아. 그때가 아마 회색행이었었어. 아마 모르시는 분들 하려고 했어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그때 하식스가 처음 등장했었을 때 내가 회색행이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마셔봤어요. 나름 괜찮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두캔 세캔 마셨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되지 않아요? 졸려 죽는 줄 알아요. 이게 그 카페인의 그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버려가지고 세잔 마시니까 그날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편의점에서. 그래서 웬만하면 게다가 이런 말이 있지만 지금 속도 안 좋아가지고 하시스 그 쉽게 마시지 못해요. 예. 어쨌든 진짜 일단은 증거를 얻어야 하니까 언론에서 정보력을 얻어야 한다니 직접 취재까지 했죠. 예. 마티아댁에 가야 하니까. 무슨 일이지? 어쨌든 국장 만나러 가자. 국장 만나러 가. 국장 만나서 해야 하니까. 국장 만나서 얘기해야지. 마티아스가 국장은 아니지. 그냥 기자 만나야지. 힘들겠네. 근데 이제 이런 원조대 퀘스트 하면서 일단 카오스 던전 돌고 그러면은 나름 좋을 것 같아. 인간 누구야? 자, 빙하지대로 취재를 가자고? 예. Yeah. 거기 휴양지역 추운데 질색인데 이봐 아무리 시베리아라고 해도 보드카 한잔 딱 때리고 나면 추위를 다 잊어버릴 걸. 자, 비차리드 있다고 하지만 이봐 쪽이 있거든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오죠. 자, 일단 일로 와봐. 왔어? 두루가! 야, 나 잠깐 개그코스 얘기하자. 이런 게 있어, 진짜. 예전에 불청 얘기를 해가지고, 예전에 김병만이 동네 사람 역할 맡았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공소학당에서 딱 등장하면서는, 나 중요한 얘기인데 한 번, 다 모여봐. 이런 얘기 있어. 야, 룰룰룰. 이러면서 다 학생이 다 모여. 그러면, 뭐 했어? 뭐였어? 두루가! 이런 식으로 했거든. 그렇지, 그 느낌으로 하는 느낌인다니까. 두루가! 자, 아르코의 이야기 들려주고, 이런 얘기 들려주면서. 슈테는 근데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 엄청난 증거 아니겠지, 이거. 자, 어쨌든 보드카 챙기고, 두껍게 입으라고. 어쨌든 출항합시다. 예. 빙하지들 이제 맞다. 기에라의 바다를 향해서. 진짜 옛날 게 재밌었을 때 그때가 재밌었는데 그때 김병만 나왔을 때가 가장 재밌었거든요. 뭐 촬영도 하고 게다가 또 아까 전에 동네 사람처럼 누가 이랬으니까. 일단은 빙하지대로 가기 전에 주변 해역 수온이랑 수질부터 좀 보자고. 오케이, 알라이트.
제대로 조사하는 게 좋겠지? 예. 자, 보자고. 그러면은 주변 해역 소음에 조사한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조사하는지 좀 알아봐야겠어.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수계 조사하냐가 이게 문제죠, 그치? 아르데타이 북쪽 바다로 가야 하니까 아르데타이다. 그러면은 한 요 주변이 있겠지. 일단 이 주변에서 한 봐야 하니까. 가나자 진짜 걱정이 한다. 근데 진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포가트사가 지금 아까 지금 그 어제 방송 있었던 거, 어제는 이틀 전에 제가 방송 있었잖아요. 이틀 전에 방송 있었는데 이거 망할 것 같은 지금 느낌이에요. 지금 다른 거 지금 찾고 있긴 한데 오늘 지난번에 그 유튜브 쪽 보다가 무료로 그 축구 게임 나온 거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 한번 해볼까 지금 그 계획 중이거든. 근데 어떻게 소를 조사한다고 막 이거 잠깐 내가 디테일 해보자고. 우선은 빙하섬 있다. 빙하섬으로 간다고 하지만 쉽지 않겠지.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배를 바꾸는 거 잊어버리고 있었어. 배를 바꾸는 거 잊고 있었어. 빙하로 간다고 해놓고서는 왜 내가 배를 안 바꿨지? 아, 이럴 때 진짜 하식스가 필요해. 이럴 때 진짜 하식스는 필요한데. 못 마시게 하고 있으니 의사 양반이. 왜 잊어버렸냐 내가 그걸. 진짜 아쉽다. 역시 핫식스가 필요해요 저한테. 핫식스 대신해서 할 것이라고 있다면 커피는 있겠는데 커피를 그나마 넘어갈 수 있겠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신 게 언제였어 핫식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언제야? 2주일 전도 됐겠다. 2주일 아닌가? 아니다 1주일 조금 되었겠어. 그러나 좀 어쨌든 이렇게 바꿔주고 또 속도 느려도 어쩔 수 없다. 속도 느려도 좀 야기 해주세요. 이게 그 빙하의 그 이거 세빙선이라거든. 근데 세빙선 치고는 좀 그렇지 않아? 난 세빙선을 좀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개인적으로. 그때 그 슈샤여 갔을 때 이거 보고는 진짜 저게 세빙선 맞아라고 할 정도 나 지금 멘탈 나갔잖아. 내가 바로 이거는 세빙선이 아니라 가히 뭐야 소니터 헤지옥에 나오는 그 로봇틱이 만든 그 발명품 같은 느낌이요. 그 느낌이 이제 팍 들게 한다니까. 어쨌든 내 인생 하식스가 의사 양반한테 자제해달라고 해버렸지. 어쨌든 또 커피를 뭐 적당히 마시라고 하긴 하는데 한 번만 마시는 거로 조카하대요. 하긴 뭐 커피를 대신할 것도 따로 있긴 하겠다. 뭔지 아세요? 자, 근데 녹차가 없어 집에. 집에 녹차가 다 떨어졌거든. 새로 사야 하는데 저희 엄마가 사는 걸 또 잊어버렸거든. 녹차 좀 사야 한다고 얘기했더니만은 그냥 안 사고 다른 걸 사버리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은 홍삼차 같은 거. 어쨌든 여기 봐. 여기 뭐지? 원주민 불악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뭐 원주민은 뭐 그렇다 치고 우선은 소울조사가 필수니까 집이지. 자, 뭐지? 여긴 분명 히프로스 북서 해역인데 이 수치는
거의 파프리카 근해에서나 나오는 거잖아. 완전 열대 바다야. 대체 언제부터 이랬지? 아하, 역시 불법 아시죠? 예, 불법 실험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 느낌 알죠? 이거 근데 이거 왠지 모르게. 자, 수질 검사 잘 안 나오겠지? 오염 수치가 계속이를 뚫을 지경이군. 이거 점점 안 좋은 예감이 드는데. 안 되겠어. 빨리 그 빙하의 섬으로 가보자. 오케이, 빙하의 섬으로 갈 테니까 보드카 한 명 잘 챙기라고. 보드카 한 명 잘 챙기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옷도 두껍게 입으라고 친구. 얼마나 멀리 가야 될지는 모르겠다만 나도 길 잘 모르거든. 근데 지난 방송 때 잊어버렸거든요. 예. 지난 방송 때 내가 피드백을 못했어. 다행히 위치 있다. 근데 미니맵을 통해서 보니까 위치를 확인했네요. 부서진 빙하의 섬. 그나저 진짜 보드카니까 그 뭐야 그 제가 삼국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90년대 그 삼국지 중에서 그 뭐야 그 뭐 술 마시면은 술이 독이 났다 하면서 갑자기 전화기 들고는 러시아에서 보드카로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 물론 그 당시 삼국지에는 보드카는 없었지. 그 당시에는 러시아도 없었던 시절이었거든. 그나마 보드카 한잔. 근데 이제 보드카가 러시아에서 진짜 필수라고 하자. 엄청 추우니까 보드카 한 잔이면은 몸을 녹여줄 수 있으니까. 선장님 비트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 노라조 야채 그 가사가 있어요. 예. 자, 비트 주세요. 근데 쉽게는 못 들지. 저작권이 있으니까. 쉽게 못 들어요. 어쨌든, 그나저나 근데, 안 춥냐? 내가 방한복 입으라고 했잖아. 보드카 하나 챙기라고, 그리고. 추워 죽겠네. 자, 틀림없다고? 라고 하자. 그러게, 옷 좀 챙겨오지 그랬어. 어쨌든 한번 찾아보자고 가니까 어이 보드카 한 잔이라도 땡겨라. 보드카 한 잔. 자, 행정관과의 이야기는 잘 되셨습니까? 예. 그렇군요. 드와이트라는 자가 슈테른의 규정을 어기고 이런 일을. 사태 좀 심각해지네요. 예, 주위 오염 물질 때문에 계속 흘러들어올 때 이거 막아야겠네, 그치요? 아하, 근데, 저 북극곰을, 슈샤이어로 옮기려고 했다만, 발을 안 뗀대요. 쉽게 떠날 수 없겠지.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하겠죠? 예. 그간 소식도 전해주고,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로 기사가 왔습니까? 예, 여기 왔어요, 이봐! 보드카 한 명 잘 챙겼지, 정말이군요, 어르신. 반갑소, 기자 양반. 오호. 세상에, 정말 피아노랑 곰이 있잖아. 이 영감님 대체 뭐 하는 분이지? 자, 근데 어찌 낯이 있는데 어디 분명 볼 얼굴이라고? 일단 취재 집중하자고. 자, 집중하고 말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보드카 한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사방으로 비가가 펼쳐져 있고. 자, 무서운 교실이기도 준대도 하세요. 오케이, 올라이트. 자,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요. 후쿠시마 원전수가 그럴 게 있나? 그래? 그래, 기사를 붙잡았네. 근데 이봐! 두꺼운 거 입어야지. 지금 이런데 추운데 엄동 소화를 있으면 이거는 죽어요.
아유, 보드카 한 잔이야, 챙겨라, 근데. 자, 자, 아무튼 내가 써야 돼, 이거는 사실상 모두에게 알리자고 하면서. 야.